바늘 끝은 제 감시 아래 있습니다.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난 있습니다. 난 파도를 섬긴다. 바다가 그대를 빠르게 흘려주기를. 필요한 것이 없다면 그만 가주게. 뭔가 저 커다란 애송이들을 상대할 준비가 되면 말하거라. 너무 멀리 있습니다.
늦었다. 눈앞에서 솟아오르는 파도를 막을 순 없을 거다.
버틸 수 있겠나? 해치워야할 괴물이 있다. 아직 항구 너머로는 타락이 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. 소리, 지역 밖으로 가려는 괴물들은 다 처치하고 있습니다. 삼촌에게 저의 가치. 잘하셨습니다. 놈들을 오래 가둬둘수록 타락을 막을 시간도 늘어나는 겁니다. 파도도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. 우리의 친구가 일을 잘 해결했나 봅니다. 그랬으면 좋겠네요. 왜냐하면 다른 게 또 이리 오고 있거든요. 내가 해치우지 못한 괴물은 없었다. 어떤 야수든 내 먼 바다 사냥꾼들이 처리. 저 괴물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.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가요? 도구는요? 장식품은 어때요? 지기의 어두운 주인이 조종하는 바다의 공포예요. 먼바다 사냥꾼들이 상대하기에도 너무 큰 것 같아요. 굳게 버텨라. 본대를 보여줘야 한다. 들으시죠.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. 느낄 수 있습니다. 드디어 쓰러졌군. 멋진 전투였다, 제군대. 잘했다, 친구야. 언제든 또 사냥하러 와라. 일단 그리핀을 타고 바늘 끝 마을로 가라. 여긴 우리가 정리하지. 바늘 끝은 제 감시 아래 있습니다. 이제 된 것 같습니다. 바늘끝 마을은 이제 안전해졌지만 여전히 걱정됩니다. 명석했던 심연지기는 이전에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. 심연지기, 늘 명석했지요. 허나 저도 그가 이런 마법에 손을 대리라고, 바다를 이런 혼란에 빠뜨릴 힘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.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. 스톰송 계곡에 계신 삼촌과 파도 현자들이라면 이 암흑 마법에 대해 더 알지도 모릅니다.
내게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네. 기지로 돌아가겠네. 안녕하십니까?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. 느낄 수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
있습니다. 파도는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골 티라스를 위하여
멀리 있습니다.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평온한 하루 되세요. 너무 멀리 있습니다.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.
늘 닻을 올릴 준비를 하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난 바쁜 몸이라고. 그럼 가봐. 보이 보이. 죽은 지 한참 된 가엾은 영혼 동쪽에서 보급품 수레를 찾아보자. 부하들이 북서쪽 빙하 위쪽으로 끌려간 것 같군. 똑똑해 보이지 않는 자군. 안전한 여행 되세요. 결론부터 말해!
제동님의 은혜가 있기를. 늘 바다를 쓰는 배나 제대로 찾아온 모양이다. 다음 하늘에서 보자고. 뭐가 필요한데? 다시 일하러 가볼까? 하는 놈이군. 대성이었습니다. 뭐야? 난 바쁜 몸이라고. 그럼 가봐. 호이 호이. 결론부터 말해. 다시 일하러 가볼까? 거친 무게 들어온 걸 환영한다.
안녕하십니까? 파도는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그럼 또 뵙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요즘 도시가 흉흉합니다. 굳건히 나아가세요. 몸을 따스히 하세요. 제 기품에 매혹됐군요.
앞길이 평온하기를.
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? 앞길을 잘 살피시오. 오늘은 바람이 세군요. 후미진 골목은 피해 다니십시오. 제 기품에 매혹됐군요. 거래할 만한 골동품이 있습니까? 최소한 200년은 된 거죠. 바람에 실려온 소문 없습니까? 차분하게 나아가십시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행운을 빕니다.
좀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. 제 기품에 매혹됐군요. 실려온 소문 없습니까? 앞길을 잘 살피십시오. 몸을 따스하게 하십시오. 굳건히 나아가세요.